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그죠? 확정. 우리 적법부터 먼저 했다. 적법부터 하고 적법에는 아까 무슨 규정? 가인 규정, 임의 규정, 단속 규정 세 개 구별하는 거, 그지? 가인 규정은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아까 행정사회법규.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민법상 효력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지? 그다음에 아까 법령 중에서 선량 풍속 기타 사유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다른 약정하면 약정이 그대로마다 유효하고 우선한다. 그걸 다른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는 말 쓴다? 특약.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는데, 그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확정돼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뭐 돼 있지 않을 때,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 그지?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이런 목적이, 법률행위 목적인데, 그제?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인데, 확정 가능인데, 이건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냐면, 장래. 무슨 내? 장래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하고, 그 다음 판단 시점은 항상 언제를 기준하냐면은 판단 시점은 무슨 시? 승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승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유무효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유무효의 판단 시점도, 판단 시점, 여러분 판단 시점 나오면 무슨 시? 승립시. 그치? 그러면 어쨌든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럼 승립시에는 적어도 요거 중요하다. 승립시에는 확정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승립시에는 적어도 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거 방법과 뭐 기준, 요거 잘 나온다. 무슨 건?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정해져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립 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기준, 요거 잘 낸다. 요거 아까 언제까지만 확정 가능? 빨리 이행시까지. 그럼 승립 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가? 승립 시에는 적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뭐 우리 책이 없어도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 방법을,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은, 자, 여러분 그죠? 법률행위 해석하면 여러분 뭐 법률행위 다른 말로 바꿔라. 계약의 해석, 그지? 뭐의 해석? 계약의 해석, 그지? 그러면 여러분, 계약의 해석, 다른 말로 또 의사표시 해석,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전제가, 계약을 해석하는 이유는 왜? 전제가 뭐가 생겼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누가 해석하노? 법관, 그렇지, 법관. 법관이 해석한단 말이. 그래서 법관이 해석하는데, 자, 근데 원래 법관은 뭘 가지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나타나 있는 객관적 의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석의 대상 하면 뭐 표시행위. 요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뭐 확정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적 의미를 확정?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자, 하는데, 어쨌든 해석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세 번째 뭐 보충적 해석.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냐 하면은 표의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은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보충적 해석은 누구? 제3자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자연적 해석은 이런 맘먹은 걸 기준으로 하거든. 뭐? 맘먹은 거.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뭐? 내심적 효과사. 여러분, 그래서 내심적 효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저 내심적 효과사가 딱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자연. 요거는 무슨 행위? 표시 행위. 행위. 그래서 여러분, 법관은 1차적, 그냥, 법률행위 해석하면 법관은 일단 뭐된 거? 표시되어 있는 객관적 의미 하니까 무슨 적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규범적 해석.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제3자 시각, 간극,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아니요, 보충적 해석. 무슨 것? 간극. 요거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가상적 의사.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또 이 자연적 해석을 하면 무조건 뭐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오 표시. 무예의 원칙. 됐습니까? 무슨 표시? 오 표시. 그래서 여러분, 오 표시 무예. 다시 뭐, 오 표시 무예. 나오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고, 그럼 오 표시 무예가 나오면 또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차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차고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법률행위 해석의 해석하면은 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무슨적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 규범적 해석인데, 근데 법관은 원래는 이런 규범적 해석하는 해석하지만 원래 법관 스스로는 해석할 때 원칙 일, 무슨적 해석을 먼저 한다. 자연적 해석. 그지?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어떤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냐면은 한번 보는데, 여러분 보죠. 여러분, 그 갑의 집을 됐습니까? 누구하고? 을과 매매하기로 했는데 얼마에? 1억에 합의했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문장에서 합의하였다, 체결하였다 하면 객승립했다. 금방 뭐랬노? 합의하였다, 체결하였다. 하면 객승립했다 했다? 했다. 됐습니까? 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됐습니까? 낮수를 한잔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얼마? 1,000만 원 해서 줬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매수인 을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1,000만 원. 갑은, 야, 내가 낮수를 한잔 해서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을 뿐이지 너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안 돼가지고 갑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뭐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얼마로 인정? 1억. 그걸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표시된 것은, 잘못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 라고 그러고. 자, 그럼 좋다. 어쨌든 아까 소송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얼마로 인정? 1억 하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사표시 있은 거는 얼마? 1억이지. 그럼 계약은 얼마에 승립? 1억. 원래 아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그지? 의사표시 얼마에 합의? 1억. 그래서 계약은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잘못 표시한 거, 요거는 특징, 늑자. 의사표시가 없다. 진짜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무효? 무효. 무효고. 그래, 그걸 무슨 표시?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와, 이유. 늑장, 그렇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그래서 오 표시 무예하고 차고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차고는 의사 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요거는 의사 표시 있고 요거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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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래서 오 표시 무예는 뭐 없다 차고 없다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적 해석은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다시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를 우선시한다? 진위하고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건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그럼 잘못 표시한 것은 요거는 무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래서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으면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으면 뭐를 우선시한다? 진위. 그럼 법관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 탐지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2차적으로 판사는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무슨 대로 표시된 대로. 그럼 규범적 해석은 간단하죠 그죠? 뭐 표시를 강조하면은 무슨 적에서 규범적. 그래서 여러분 요 이제 또 잘 내는 게 기출 문제 그죠? 자 갑이 을에게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얼마 69만 원에 청약했다. 얼마에? 근데 상대방은 69만 원 알고 그대로 뭐 했다? 승낙했다. 뭐 했다? 승낙했다. 그래서 다른 의사표시를 해석할 자료가 없어서, 계약을 뭐 69만 원에 승립한 거로 하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뭐 된 걸 강조하노? 표시. 근데 이제 그 사법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69만 원에, 아니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걸 뭐 69만 원에 잘못 표시했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미리 무슨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보았으므로 96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무조건 인정한다. 69만으로 인정 무슨 적에서 규범적.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걸 69만원에 잘못 표시했다 됐으면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만약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그게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하는 걸 가지고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노? 끝 뒤에 서술어가 중요하다. 아까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69만 원으로 계약을 인정하면 무슨 적에서 규범적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96만 원으로 알고 있다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 그렇지 끝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 저번에 또 조건인지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도 끝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했잖아. 끝 스스로가 중요하지 주어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다. 진위를 강조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그게 안 되면 무슨 적에서 규범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요것도 또 잘 나온다. 임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해석 나오면 OX. 임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해석 하면 OX? X. 임의 규정이 있을 때는 무슨 규정 적용해야지?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적용하는 게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 밑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있잖아, 그지? 원래는, 아까 1차적으로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규범. 그래서 자연과 규범은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뭐 하고, 확정하고, 뭐 하고? 확정하고, 확정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 화살표, 지금 이게 다 무너졌는데, 화살표로 가서 무슨 규정 먼저 적용하고, 임의 규정도 없을 때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극 공백은 하면은 원래 어디 보충적에서게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보충적에서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때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교통사고 무슨 사고? 교통사고 보상 뭐 합의금 사건 무슨 사건 합의금 사건 이제 이론은 이거 끝 5월 6월이면 끝이지 그지
맞잖아요. 예. 그지? 그러면 이 교통사,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그죠?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났다마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됐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주 진단이 났다? 3주 진단. 그죠? 얘 절대로 안 바꿉니다. 왜? 기억해라고. 3주 병원에 몇 주 입원했다? 3주. 3주 해가지고 그럼 3주 치료를 받으면 나아진다는 거지. 근데 3주가 지났는데 아직 통증도 남아있고 그럼 계속 추가 진단을 받아서 더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 이게 한데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그래서 나는 집에 뭐 하기로 퇴원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서 집 근처에서 뭐 받을 생각으로 통원 치료 받을 생각으로 퇴원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뭐 하자? 합의하자. 그지? 해가지고 500만원에 합의하면서 얼마에 합의하면서 500만원 합의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합의할 때 꼭 무슨 각서 한 개 적어달라. 합의각서. 그지? 그래서 합의각서 적으면서 이 사건과 관계되는 민사상 형사상 일체 뭐를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합의각서 적어달라 해서 합의각서 써줬다. 됐습니까? 했는데 집 근처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더니 한 2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한 4개월쯤 지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져서 큰 병원에 가보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하니까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하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무슨 한쪽을? 다리 한쪽을 잘랐대.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금방 보내놓고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무슨 회사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무슨 각서를 갖다 드리면서 합의 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마니 그래서 다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뭐야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뭐 해라 지급해라는 판결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선생, 요 합의각서 무슨 각서? 합의각서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과 관계되는 사항은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각서를 썼는데.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합의각서를 해석하는 게 바로 우선적 해석이다? 보충적. 되겠습니까? 네. 그럼 선생, 어쨌든 그럼 법관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라고 판결했다면 이 합의각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합의각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는 어떻게 해석? 합의각서는 어떻게 해석? 합의각서는 여러분 가면 만약에 그 피해자가 합의각서 쓸 당시 500만 원 받으면서 합의각서 쓸 당시에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뭐 될 거라는 게 절단될 거라는 게 다시 뭐 될 때는 게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써 무슨지 누구든지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지 무슨지 누구 그럼 그 합의각서 왜 썼노 합의각서 쓸 당시에는 그 상태보다 뭐 될 거라는 예상하에 그렇지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뭐 될 거라는 예상하에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다시 뭐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그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빨리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어디에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거꾸로 예기치 못한 다시 뭐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되겠습니까? 무슨지?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어?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말 안 쓰고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거를 뭐라 하냐면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라는 말 쓰고 이런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가 들어있는 것은 어디에?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 여기에서 이제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계있다? 보충적 해석. 그치?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어?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 게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 게 무효행위 추인. 무슨 행위? 무효행위 추인. 요 무효행위 추인 요 여섯 자 나오면은 여러분 통정 통정. 통정의 특징은 가장 양도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지? 그럼 조금이라도, 그럼 조금, 그럼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와,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근데 가장 양도했는데, 어리,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 보니, 양도,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뭐라노? 여섯 자.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요 무효행위 추인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그걸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는 거 이걸 현실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한다. 예? 무슨 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 이걸 진짜 의사표시. 그지? 진짜 의사표시. 그지? 의사표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현실적 의사표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런 법률행위 해석과 무슨 행위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없다. 법률행위 해석 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뭐 가지고 내냐면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행위 전환 보충적 해석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가상적 의사 하고 그다음 무효행위 뭐 추인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 하면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은 뭐? 현실적 의사표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면 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106조에 보면 8페이지로 넘어와서, 106조에 보면, 여러분, 그럼 이 법률행위 해석하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정해놨다. 뭐를 정해놨다? 순서. 그 네모 박스. 법관은 1번, 당사자 뭐, 의도하는 뭐, 목적 먼저 살피고, 그걸 알 수 없으면 무슨 관습?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도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것도 없으면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뭐, 조리. 그지?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 같은 말인데, 여러분, 조리는 뭐를 조리냐 하면은, 양심. 합리적 양심. 금방 뭐랬노? 양심을 뭘 한다? 조리. 그래서 적용할 법이 없을 때는 법관은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걸 뭐라 그러노? 조리. 그래서 법관은 법이 없다고 해서 판단을 거부할 수 없다. 뭐를 가지고 판단? 조리. 무슨 이? 조.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이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순서는 1순위가 뭐 당사자 뭐 기획 예, 해석 방법은 아까 1번 자인적 해석, 2번 뭐 규범 그것도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규 이것도 없을 때 무슨 적 해석 보충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노 1번 당사자 뭐 기획안 얻어 목적 얻어 목적 가로에서 뭐 얻어 됐습니까? 목적 얻어 동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기하고 다르다 또. 동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표시되고 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안 되면 복잡하면 목적 얻어.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 그것도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뭐 신의성실과 조리, 그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만 기억,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아까 뭐, 표시행위의 뭐, 객관적 하니까 무슨적,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무슨적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 그지? 무슨적 해석? 규범. 근데 할 때는 원래는 이런, 원래는 이게 규범적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관은 일단은 뭐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무슨 뭐 규범 그것도 안 되면 뭐 임의규정 그것도 안 되면 뭐 보충적 해석 요렇게 하고 또 우리 민법은 요렇게 몇 개? 네 개 그지? 몇 개? 네 개 몇 페이지? 8페이지 그지? 오늘 그 내용 박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고 그럼 여러분 그 아까 요 우리 106조에서 법조문 106조에서 무슨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표준이 된다. 법률행위 해석 표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인 관습을 그냥 관습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무슨 관습은 사실인 관습은 자기들끼리 지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규범화 되어 있지 않은 걸 이걸 무슨 관습 사실인 관습 이렇게 한다. 무슨 관습 사실인 관습 근데 그게 이제 뭐 법관이나 안 가면 국가기관에서 인용이 되면 그 석자로 간다. 뭐 관습법. 관습법은 정상적인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고 사실인 관습 다른 말로 그냥 두자 관습은 아직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그 사실인 관습의 반가로 2번 사실인 관습이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이 이루어진 관행을 말하는데 관습법과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럼 아까죠. 사실인 관습이 아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법으로 승진한다? 관습법으로 승진한다. 그걸 법적 확신이라는 말 쓴다. 관습법은 사회적 법적 확신을 얻은 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런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까 여기 지금 요 106조에서는 무슨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잖아 몇 번째로 적용하노 지금 두 번째지 근데 요 당사 기획안 얻어 목적인데 그 앞에 뭐가 있으면 그 1번 앞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뭐 특약이 우선한다 제일 빠른 거는 아까 동그라미 앞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뭐 특약에 따라서 해결하고 특약이 없을 때 1, 2, 3, 4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지 다시 동그라미 1 앞에 뭐가 있으면 먼저 적용하고 특약이 있으면 뭘 적용하고 특약이 없을 때 뭐 1, 2, 3, 4 이런 순으로 간다 이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 사실인 관습 자리에 무슨 자리에 사실인 관습보다 더 확실한 무슨 법이 있다면 관습법이 있다면 관습법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확실하니까 그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사실인 관습 자리에 관습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관습법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지. 법이니까 누가 무조건 누가 알고 있다? 법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고려 근데 사실인 관습은 1차적으로는 법원이 직권 고려하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법관이 적용 안 하면은 누가? 당사자가 입증. 꼭 기억한다. 사실인 관습, 간단하게, 여러분 사실인 관습은 누가 알고 있다?
법관. 그래서 사실은 간섭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니까 법원이 뭐 직권으로 적용하고 사실은 간섭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관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래서 누가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은 간섭이 있어요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꼭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어? 의사. 의사 사기치기 제일 좋다. 의사들이 의외로 사기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렇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의사들이 의외로 사기 엄청나게 당합니다. 무슨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의사가 거지 되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뭐 당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의사들이 똑똑할 것 같잖아요. 의사들이 뭐 인체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 물정을 왜 넘어.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대학 6년 동안 또 하잖아, 그지? 몇 년? 예과 2년, 본과 4년 해가 6년 하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시험이거든. 자격시험 합격하면 그다음부터 뭐, 의사가 되고, 그다음부터 진료할 수 있다. 학생일 때는 진료 못한다 하면 어렵다 위반. 그러면 하면은 이제 의사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의사 해가지고 병원 하는 걸 뭐라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천일생 의원,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의사만, 6년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면,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난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인턴 몇 년? 인턴 1년, 레지던트 뭐 4년, 해가지고 5년 하면은, 이제 또 시험 치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이? 전문의. 무슨이? 전문의.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 교수 하려면은, 요 또 더 해야 된다. 몇 년? 2년 더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전임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한 줄 알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천일생 내과의원 요까지 한 사람, 천일생 내과의원, 무슨 정형외과의원 이런 건 전부 다 요 전문이 딴 거고, 무슨 내과의원 그런 거 없이 노벨의원, 예를 들면 무슨 의원? 노벨의원 또는 일생의원은 요까지 한 사람, 요까지 하거나 안 가면 요거 뭐 인턴은 거의 대부분 좀 하거든. 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괴롭히니까 까지 끝나 하기 싫어. 해가 바로 한 사람.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잘할 때도 있대.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뭐? 겁이 없거든. 여러분도 그죠? 어떤 때는 정리를 저보다 됐습니까? 저보다 여러분 중에서 정리를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왠나 뭐,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도표거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 가끔씩. 제가 봐도 막 기똥차기 잘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계속 법과목만 공부했으니까 법률용으로 구사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강의 들어가지고 저 강의를 로트로 만든 사람이 있거든. 누구 입장에 서서? 그렇지. 아, 쉽게. 천일생 선생님이 엄청 중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골 때린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참 이해가기 잘해놨거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데는 조그만 감기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잘 듣는 경우가 있다. 약을 세게 쓰겠지 뭐. 맨날 뭐 환자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약을 세게 써야 돼요. 항생제 쓰고 이러면은, 빨리 낫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여기 가서 계속 안 낫는데, 여기 가서 막, 한 방만 해. 이게. 옛날에, 서울에, 노량진에,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혼자 하는 거예요. 간호사도 없이. 뭐도 없이? 자기가 주사 놓고, 자기가. 할아버지 의사인데,
하면 감기가 다른 데 가면 감기가 안 떨어져. 근데 딱 가면은 강사니까 막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면은 아 의사 선생님 막 감기가 안 떨어져. 가면 야 한 방만에 떨어지게 해줄게. 진짜 주사를 뭐 어떤 주사를 놨는지 모르겠지만 한 방 딱 났잖아요. 진짜 그 다음 날 되면 딱 떨어지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안 간대. 왜? 잘 들으니까 딱 그러거든. 야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돼 그러거든. 아니 근데 선생님 다른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 2주가 됐는데 감기가 안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가면 아유 그래? 가면 한 방만에 낫게 해줄까? 그러거든. 그래 진짜 했네. 하루 지나면 감기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의사인데 이제 막 해가지고 옛날에 의사했겠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막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이게 사회생활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사기 잘 당한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관은 뭐는 안다. 법은 법관이 다 아는 거로 보거든. 그래서 아까 관습법은 누가 적용한다? 법관이. 법관이란 말 안 쓰고 법원이 뭐 직권으로 고려 이렇게 하고 사실관습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 아니지. 그래서 법관 아는 것으로 본다? 모르는 것으로 본다?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누가 입증?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무슨 성? 가능성. 무슨 성? 가능. 그럼 가능은 여기서 뭘 가려내냐면 불능을 가려낸다. 가능은 뭘 가려낸다? 불능. 불능에는 자 가능에는 뭘 가려낸다? 불능. 여러분 그죠? 가능에는 뭘 가려내냐면 불능을 가려내는데 불능에는 두 개로 나온다.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지? 뭐 주관적, 객관적 필요 없고 그냥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다시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근데 객관적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주관적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뭐 그런 게 그런 필요 없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이런 우리 법에서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건 어떤 게 있노?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무슨 체결상의 과실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어떤 게 있노? 요거는 전부가 원시적 불능. 요거는 뭐 일부가 원시적 불능. 요렇다.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뭐 일부가 원시적 불능. 여러분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어떤 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빨리 되나? 아니 계약체결상의 과실 뜻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 일단 뭐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이익?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지? 갑이 무슨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지? 하면은 을은 무슨 사유가 나와야 되노? 기책 사유. 기책 사유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되노? 두 개. 뭐 고의 또는 뭐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다시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됐습니까? 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이 신뢰, 그지? 신뢰니까 요건 중요하죠. 요는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지? 하면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지?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어리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이미 집이 불러가지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이미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집. 근데 여기는 그럼 어쨌든 유효 무효. 무효지. 원시적 불능이니까.
근데 무효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 그지 손해배상 그럼 정상적으로 만약에 집이 있어 갖고 이행되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란다 이행이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그 요거 잘 내지 않아요? 요거는 뭐 몇 개 두 개 고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다시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됐습니까?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몇 개 와야 되노? 두 개. 하나여가 없으면 몇 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맞습니까? 저번에 했죠, 그지? 꼭 해야 된다. 알았거나, 요거는 선의 및 뭐, 무과실, 무슨 것,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요거고. 요거는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고,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냐면, 574조.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574조.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자, 100평이라고 샀습니다. 몇 평이라고 샀다?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이라고 알고 있다? 했는데, 나중에 실척해보니까, 뭐 해보니까? 실척해보니까, 다시, 실척해보니까, 다시, 실척해보니까, 다시, 실척해보니까, 몇 평? 90평 밖에 안 되더라. 몇 평? 몇 평? 10평이 처음부터 적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없은 거지. 그거.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일부 멸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요거는 뭐, 객관적, 원시적 불능. 요거는 뭐, 주관적. 뭐,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처음에. 처음에는 뭐, 불능인 줄 알았습니까? 유효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효. 100평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유효.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평이 적더라? 10평. 그치, 요거. 일부가 원시적 불능.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요거 뭐, 이행불능과, 여기는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사유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 누구의 귀책사유로?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 됐습니까? 요건 뭐, 이행불능. 요거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요걸 무슨 부담? 위험 부담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뭐가 있노? 이중매매.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요 위험 부담 중요한 거 대봐라. 해제 없고. 위험부담은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다시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요거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예원해야 된다 갑의 집을 누가 알고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일단은 뭐다 유효 그지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사람 병이 사겠다 합니다 자, 병으로부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전할 수 있었지, 그지? 누구한테 이제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팔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등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래서 을은 계약을 뭐하면서? 해제하면서 다시 무슨 회복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해제 플러스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여러분 계약 체결 사이 과실만 실행이고 나머지는 무슨 이익? 이행이 이렇게 하거나 조금 더 이제 우리 요까지만 해도 되고 하거나 또는 요 잔금 주고 뭐 주고? 잔금 병으로부터 치단 권리를 내한테 이전해라 하는 거 이걸 대상청구권이란 말 쓴다.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 주면서 누구로부터 치당한 권리를? 병으로부터 치당한 권리 이전해라 하는 거 이걸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냐면은 대상청구권 또는 뭐 전보배상청구권. 여러분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요 이행불능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요 11페이지 거기 있잖아, 그지? 어? 이행불능 됐을 때는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11페이지 메뉴에, 또는 뭐, 대상청구권 또는 뭐, 전보배상. 근데 여러분 요거 대상청구권이나 전보배상 할 때는 나머지 뭐, 잔금 주면서 누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이전해라 이걸 대상청구권이고 또 전보배상은 만약에 을이 전부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액만큼 손해배상 이걸 무슨 배상?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무슨 불능에서만 나오는 단어? 이행불능. 그럼 이거는 대상이나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부터 완벽하게 뭐하면서 이행하면서 병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 이전해라. 이걸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또는 만약에 갑이 이행했더라면 누가 이행했더라면 갑이 이행했더라면 받았을 이익액만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무슨 배상? 전보배상. 그런 것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됐을 때 채무자는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때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매도인. 누구? 매도인. 그지? 그럼 요거 우리 저번에 했죠.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요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며칠까지? 27일까지 만들어서 이전하기로 했단 말이지.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25일날 배를 띄웠다. 며칠날? 26일날 목포점 와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 폭사. 그럼 매수인이 27일까지 안 오니까 29일날 약속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빨리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걸 뭐하면은 입증하면 채무자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걸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고 뭐 없어졌노? 물건, 배. 배는 누구 빨리? 채무자. 목포에서 폭삭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건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수령지체 중에 폭삭 누가? 채권자가.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위험부담은 뭐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11페이지 위험부담 셋째 줄 예컨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이 제3자의 실화로 소실된 때 그러면 여러분 제3자에게 불법행위는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이지.
매도인의 건물의 이전 의무는 불강력으로 불능이 소멸하게 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하겠나. 소멸 소멸 없다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까? 매도인은 또 반대급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만약에 매수인은 만약에 자기가 준 거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가 없어졌다? 물건. 그지? 물건은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이것도. 그럼 여기서는 제3자에게 뭐 불법 행위는 별도라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자, 잠깐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합니다.